전자금융거래법 전부 개정안 정책 토론회에서 빅테크 특혜 논란과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등 각종 쟁점이 쏟아졌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3일 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청산고난, 규제범위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금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이후 15년 만에 전면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편화돼 있고 사업자, 그래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그네가 다 따로 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비해야 될 필요성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도 보완했다 저렇게 보완했다 할 수 있지만 가장 안전한 건 뭐냐? 이 회사를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으로 넣어라.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현행 정금법은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의 제도권 진입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결제 서비스의 출현을 제약한다면서 개정안 찬성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이한진 전자금융과장은 이에 대해 핀테크 업체 등 종합지급 결제업자는 전통적인 금융업체로 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들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일이거든요, 결국은요. 페이먼트를 하더라도 페이먼트를 한 이유가 플랫폼에 들어오는 회원들을 갖다가 묶어두기, 락인 시키기 위해서 페이먼트를 붙이는 거지 페이먼트에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다시 시작됩니다. 개정안 통과 전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계가 의견 통합에 도달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